안녕하세요. 누다심입니다. 세상 만사 그렇듯 심리 상담도 마지막 끝 종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리 상담의 시작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시작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것은 종결입니다. 심리 상담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 극복하면 시작은 어떻게든 할 수 있죠. 또 상담자가 영 이상한 사람만 아니라면 시작은 늘 성공적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이 아닐까요? 심리 상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 마음의 에너지를 쏟았더라도 끝이 좋지 않다면 결국에는 실패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 상담을 종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이유라면 목표를 성취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종결을 생각합니다. 상담은 한두 번 받는다고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지 않은 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담이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돈으로 보상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상담을 받지 않죠. 뒤집어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심리적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내담자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종결의 이유는 상담자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상담자의 태도나 인상,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종결을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담 자체의 한계 때문에 종결을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하는 대화만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느끼죠. 이 외에도 이사나 결혼 등 생활의 변화 때문에 종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종결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상담자와 이야기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와 종결 시점을 잡고 상담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밟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야 좋은 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종결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상담자와 합의된 종결입니다. 상담자는 경우에 따라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나눌 수는 없으니까요. 상담자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회기를 아쉽게 마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담자가 갑자기 종결을 통보하고 상담에 오지 않는다면 상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결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상담자와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종결하기 전에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목표를 성취한 종결입니다. 상담이 잡담과 다른 이유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에서는 초반에 상담의 목표를 정하고 집단 상담에서도 개개인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게 됩니다. 목표는 상담 기간 중에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합의하에 목표를 정하는데 때로는 상담 도중에 목표가 수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목표는 상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목표를 성취했다는 것은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한계를 확인한 종결입니다. 목표를 성취했다는 것은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얻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맺는 관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일보다 원하지 않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내 욕구를 채우는 일보다는 포기하는 일이 더 많은 법입니다. 상담은 우리의 삶과 관계를 재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계를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을 연습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상담이 제대로 끝났다면 목표를 성취해서 얻은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모든 상담이 이렇게 인위적인 종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물지만 죽음 직전까지 지속되는 상담도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이죠.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는 퇴원이 당연하지만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은 평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적의 상담은 개인 상담보다는 비구조와 개방형, 위클리, 집단 상담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마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좋은 종결을 하는 것은 성공적인 심리 상담에 있어서 중요합니다.